2020년에 서핑했던 영상을 리뷰할 생각입니다. 이제 시즌이 다가오는데 아무래도 서핑을 하기 위해서 간단한 체력 훈련도 해야 될것 같고 무엇보다 2020년에 영상을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려놨던 영상을 좀 보면서 좀 바뀌어야 할 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하면서 서핑을 더 잘하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패들 아웃에 대한 부분은 팔굽혀 펴기를 해서 팔 힘을 좀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패들링 스피드를 내거나 패들링 횟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팔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적절한 팔굽혀펴기 운동은 패들링을 좀더 단시간에 잘할 수 있게끔 해주는 필수적인 운동 같습니다. 그리고 상체를 들고 패들아웃 한다거나, 그 다음에 상체를 들고 패들링을 한다거나, 패들아웃을 할 때, 큰 파도가 밀려올 때 롱보드의 경우 터틀러를 하고 빨리 리커버링을 해서 통상적으로 말리포 파도가 5초에서 6초 정도이기 때문에 최소 1, 2초, 2초 정도 안에는 리커버를 하고 패들링을 할수 있어야 큰 파도를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크오프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순간적으로 파도가 왔을 때 패들링을 좀 파워 있게 빠르게 해서 일단은 파도에 밀리는 힘도 있지만 그 파도에 밀리는 힘에 가속도를 붙이는 패들링 힘도 좀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한 번에 일어날 수 있는 뭐 아주 리액팅이 좋은 작용 반작용처럼 스프링처럼 툭 하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그것은 테이크오프 부분은 하루에 한 10회 이상 정도 테이크오프 연습을 뭐방 안에서 실내에서 꾸준히 하게 되면 최소한 100에서 1000회가 넘어간다 그러면은, 1000회 정도 넘어간다 그러면, 뭐 10회씩 100번을 했다 그러면 일단 1000회가 넘어가니까, 1000회 정도가 되면 자동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일어나면 뭐 신체 조건하고는 상관없이 테이크오프가 쉬워집니다. 덩치가 뭐 홀쭉하거나 아니면은 뭐 체중이 나가거나 그건 중요한 문제 같진 않고, 얼만큼 많이 주기적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서핑을 날마다 할수 있는 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실내에서 테이크오프 연습을 하는 게 핵심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발 위치인데, 테이크오프 하고 난 다음에 발 위치가 제대로 잡혀 있어야 서핑의 기술을 제대로 구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연습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테이크오프에서 그냥 파도 타기에만 급급했기 때문에 발 위치 등을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발 위치를 신경을 쓰면 좀더 퍼포먼스를 좀 다양하게 할수 있지 않을까.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서 지금 리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심 잡기.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가장 간단한 원리인데, 테이크오프 하고 난 다음에 넘어지지 않으면 서핑을 할수 있습니다. 넘어지면 뭐 서핑도 뭐도 없는 거죠. 그냥 넘어지면 물에 빠지는 거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말하면 테이크오프 하고 나서 중심을 얼만큼 잘 잡느냐가 핵심인데, 넘어지지 않는 게 핵심인데 어떻게 하면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냐. 그동안에 패들보드를 상당히 오랫동안 타다가 서핑을 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서핑의 어떤 ABC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약한 상황에서
패들보드를 오랫동안 탔기 때문에 균형 감각이 좀 좋아서 서핑을 그래도 좀 쉽게 배울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패들보드를 타면 일단 균형 감각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 감각을 키우게 되면 서핑을 할때잘안 넘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2020년 초반기에 요가를 꾸준히 했었는데, 요가 중에서도 한발 서기 동작은 균형 잡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요가가 뭐 별스럽지 않은 것 같아도 몸의 균형, 밸런스를 잡아주는 것, 그런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좋기 때문에 요가에서 특히 한 발로 서는 자세, 여러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한 발로 서는 자세는 그러한 자세를 좀 꾸준히 하면 그러면은 균형 잡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밸런스가 나오면 파도가 좋을 때는 롱보드에 서 있어도 일단 넘어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 그러면은 서핑보드 위에서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그 풋워크를 할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하다 보면은 행파이브나 행텐에 도전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영상을 한번 보면서 다시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녹화했던 영상을 유튜브에서 다시 리뷰를 하는데, 일단 파도는 그렇게 좋은 파도는 아닌데, 파도의 사이클은 한 5초 내지 4초, 4초에서 5초 정도 될것 같고, 뒷부분에서는 파도가 제법 올라옵니다. 뒤쪽에 지금 나가 있는 상황에서 패들 아웃 하기 전에 패들보드를 타면 패들보드에서 요가를 할수 있는데, 요가 동작 중에서 물구나무 서기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육상에서 물구나무 서기가 사실 되지도 않았는데 또 위험하기도 하고, 근데 패들보드를 타는 동안에 잔잔한 바다에서 물구나무 서기 연습을 하게 되면 일단은 물에 빠져도 위험하지 않고, 패들보드 중에서도 인플레터블 패들보드를 이용해서 하게 되면 일단 다칠 염려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연습을 해서 일단은 물구나무 서기 동작이 좀 쉬워져서 지금 물구나무 서기 동작을 하고 있는데, 이 동작하고 서핑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관련이 약간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냐면, 코어, 그 밸런스를 잡는데 중심을 잡게 해주는 좋은 훈련입니다. 풋워크가 좀안 좋아가지고 밸런스가 많이 무너진 상황에서도 중심을 유지할 수 있는, 서핑을 하는 데 있어서 중심을 유지할 수 있고 균형을 좀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물구나무 서기 하는 동안에
리시를 찰 때는 발목 바깥쪽으로 좀 쳐야 되고, 그 다음에 아주 단단하게 쳐야 됩니다. 만약에 리시를 헐겁게 차게 되면 나중에 이 리시가 앞쪽으로 오게 되면 발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당겨가지고 단단하게 쳐야 됩니다. 지금 패들링을 하면서 가다가 파도가 오면 상체를 들어줘서 파도가 보드하고 보드 위를 그냥 지나갈 수 있게. 만약에 상체를 안 들어준 상태에서 그대로 패들링을 하는 상황에서 파도를 부딪히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파도가 부딪히는 그 힘에 의해서 뒤로 밀리게 됩니다. 그만큼 면적이 더 많아지는데, 상체를 들어주고 파도가 그대로 보드 위로 흘러가게 되면 그만큼 압력이 작기 때문에 영향을 덜 받고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동작을 할때 균형을 무너뜨리지 않고 곧바로 패들링을 할수 있게끔. 왜 그러냐면 파도 간격이 만약에 7초, 8초 이 정도가 된다면 여유를 부려가면서 패들아웃을 할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5초에서 6초 정도 되는 파도 간격이라면 신속하게 파도 패들아웃을 해서 나가는 게 유리합니다. 지금 거의 4초 만에 파도가 헤드라우스를 할 때는 지금 라인을 보면은 이 오른쪽 부분에서 파도가 부딪히고 또 왼쪽 부분에서 파도가 부딪히고 오른쪽 부분에서도 파도가 부딪히는데 그 사이에는 파도가 좀 적습니다. 이런 그 위치를 잘 파악해서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헤드라우스 하는 것도 요령입니다. 그리고 파도가 좀 크게 들어오거나 그럴 때는 최대한 속도를 내서 내가 짧은 시간에 먼 거리를 가게 되면 내가 그 패들아웃에서 서핑할 수 있는 곳까지 라인업까지 가는 상황에서 몇 개의 파도를 만나는가 그 파도 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체력 소모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략 파도를 한 7, 8개 정도는 넘어간 것 같은데, 7개 정도 넘어간다 그러면은, 10개 정도 넘어갔다고 치면 5초면은 거의 50초. 만약에 6초면은, 1분 동안 패들아웃해서 갈수 있다라고 계산합니다.
지금 이 자세도 지금 발에 그 위치가 좀안 맞기 때문에 발 자세가 안 맞아서 쉽게 넘어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아, 발의 위치가 좀 맞으면 어느 정도 그 방향 전환을 해가면서 좀탈 수가 있는데, 서핑을 할 때는 발의 위치가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쯤에서 조금 더 스피드를 내는 동작을 취하면 앞에까지 좀 치고 나올 수 있는데 아쉬운. 서핑하는 부분을 좀 리뷰를 해 봤는데, 일단은 그 패들 아웃, 그 다음에 파도를 기다려서 적절한 파도를 선택해서 테이크오프하고, 그 다음에 중심 잡는 그런 부분까지가 좀 기본적인 요소인 것 같고,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그 퍼포먼스를 할지에 대해서는 일단은 발의 어떤 위치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 위치 잡는 그런 훈련을 올해에는 아마 조금 집중적으로 해야 될것 같은데, 패들보드 서핑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에 했던 영상을 보니까 그 발의 위치를 정확하게 못 잡아서 그 부분 때문에 좀더 퍼포먼스가 안 나오는, 그래서 발 위치에 대한 훈련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